상한가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증시는 요즘에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훈풍을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또 장중에 중국이 급락하고 있는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를 부양키로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바깥쪽의 소식들이 좀 긍정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다만 바깥 상황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좀 마감해서 시원한 반 등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쪽이 좀 변동성 장세를 보이다가 강보합권에 그쳤고요. 그간에 강했던 반도체가 다소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 방향성이 좀 다르게 나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쪽도 팔로우업을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은요. 순간적인 소외감이 커서 공포심이 참 많이 생기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전략도 짚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보유 종목이 너무 빠져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코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민 해결 도와드리는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금 전화 접수 02-3772번에 0279번 나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문자 접수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금요일의 남자에서 화요일의 남자로 바뀐 오경식입니다. 오늘 종목 시장 자체는 사실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즐거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한다면 모든 분들이 다 즐거운 다음 종목을 찾게 되는 날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모두가 알다시피 오늘은도 역시나 이제 AI 테마의 날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었을까요? AI 테마주 중에서도 네. 요즘 이제 최근의 흐름은 이제 좀 더 파생 테마들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는 뭐 HBM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AI 테마주들 중에서도 이제 챗GPT 스토어에 들어갔던 그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온 디바이스를 넘어서 온 센서 AI라는 테마주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종목계에서는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뭐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한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 그리고 AI 쪽에 계속해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외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은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2차 전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담으로 에코프로비엠 보내주셨어요. 지금 매수가는 343,200원,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요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시황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섹터는 당연히 2차 전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인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하신 것 같겠고요.
사실 시청자분의 평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될지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가 보시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1월달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 2차 전지의 섹터가 좋지가 않다.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은 다 전량 매도를 하시고 나서 충분히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고요. 뭐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의 대장주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종목은 괜찮겠지 않을까? 라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청자분께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의 가능성을 열어둔 케이스와 또 한 가지는 이제 손절을 하는 케이스겠죠. 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매물대라고 하죠. 과거에 이 강한 매물대를 통해서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저항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대에 하단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최소 20만 원을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소외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절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당연히 2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절반을 덜어내고 왜 절반을 덜어내느냐 일단은 어차피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 매도하고 20만 원을 깰 때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절했던 그 절반 부분을 20만 원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평균 단가가 우리가 평단이라고 하죠. 평단이 대략 한 26만 원대로 맞춰질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저는 대략 한 25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손절이 절대 아쉬운 손절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 손절이지만 손실이지만 이것을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 20만 원 아래쪽에서 해보시라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요. 아,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요, 11만 4,2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아, 11만 4,200원. 4,200원. 네네. 네, 4,200원에 20%요. 아, 지금 네네. 많이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눈물 나요. 네, 신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종목에서도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시청자분이 지금 굉장히 고점에 물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봇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는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은 탈출할 기회를 주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전에 있던 분이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BM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하는 이유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한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에 계속 상담을 드리면서 솔루션을 드렸었습니다. 12만 원 넘어가면, 10만 원 넘어가면 익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때 제가 익절을 하셔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이제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뭐냐면 이게 상장 전에 미리 사둔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뭐 5만 원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8만 원에 팔아도 무조건 60% 이상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뭐냐? 이번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그 MSCI 지수 편입은 실패하지만
내년에 올해 6월달 또 11월달에 있을 지수 편입에는 가능성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재인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6월달 또는 12월달을 보신다면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고요. 차트를 봤을 때 결국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이득일까냐가 중요하죠. 네. 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피보나치 차트라고 보는 건데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 종목은 지금 반토막까지 놔줘야지만 가장 좋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토막이라는 얘기는 뭐냐? 네. 제가 봤을 때 한 7만 원에서 6만 원이 깨지면 그때 추가 매수, 동일 비중 추가 매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무서우실 거예요.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6만 원을 깨게 되면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와 이거 망한 거 아닌가?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로봇 섹터는 어찌 됐든 간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섹터가 움직이고 있지만 AI가 결국 AI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뭘 만나야지 개화를 이루느냐? 당연히 하드웨어인 로봇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6월달, 12월달에 갈수록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그냥 딱 지금 비중만큼만 실으시면 그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아마 평균 단가가 9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15만 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들고 가면서 15만 원까지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종목에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시고 15만 원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맞춰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반도체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2,8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아, 손절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고점에 물려 계셔서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아, 일단 서울 반도체는 이름이 그냥 여러분들, 반도체라고 하면 다 반도체가 아닙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ED 만드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뭐 이번에 이제 뭐 OLED가 개화되느니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서울 반도체가 만드는 기술은 사실 이런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대 낙폭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가 뭐 기다리면 오겠죠. 기다리면 올 텐데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가 저의 이제 질문이죠. 뭐 내 자식, 내 손주를 보면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시청자분이 들어간 이 매수가를 봤을 때 저는 요 구간 기술적 이 슈팅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 이 구간 이후에 지금 뭐 추가적인 매수세나 이런 건 없습니다. 차트가 바닥이긴 하지만 그냥 맥없이 계속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그냥 손절하시는 게 가장 빠른 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지금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또는 기다리면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물려 계시지 마시고 교체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1,950원, 그리고 비중이 33% 담으셨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도 많이 빠져서 지금 고점에 엄청 물려 계신데 전문가님, 이런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신규 상장하면서 2차 전지 뭐다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겠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규 상장 이후에 하락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시청자분이 저한테 지금 통화를 주셨으면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듯이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대응이 가능하냐는 듯이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 지표로 봐도 여기서 쌍봉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겠죠? 보통 쌍봉을 하고 돌파가 나오면 이게 그땐 쌍바닥이었네? 라가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죠? 세 번의 돌파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에 걸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는 이 가격이면 싸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자리일 텐데 지금 이 자리까지 깨졌습니다. 그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섹터 분위기 좋지 않죠. 그렇다면 쉽게 그냥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거의 한 2만 원까지 빠져도 이건 비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33%라면 내가 1억이 있다면 3,300만 원을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건데 여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지금 거의 한 30%, 2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기다리면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간 오릅니다. 한 10년 뒤에 오르겠죠. 10년 뒤까지 가져가실 거 아니라면은 저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저와 통화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손절하시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상담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진행해 주실 때 매수 시기와 또 매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조금 더 도움드리기가 수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화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테스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53,500원 그리고 비중은 25% 담으셨습니다. 53,500원 오늘장에서 지금 53,600원이 종가인 만큼 그래도 수익권에는 다소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방송 팬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방송 말고 제 팬이 돼주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SFA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온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온센서 얘기. 그래서 오버부 반도체가 7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온센서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에 더 디테일하게 사물을 인식하고 촉감을 느끼고 또 생각을 하는 이런 디테일한 센서들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OMS, 이미지 센서가 제일 중요한 거겠고요. 두산 테스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만드는 패키징 그 테스트 제품 중에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 AI 시대가 커지고 로봇의 시대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두산 테스나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로 설명드리자면은 앞전에 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조정 한 2년 받고 새로운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몇 년이 올랐죠? 큰 상승이 나기까지 거의 3년이 걸렸죠. 그렇다는 이 종목은 앞으로 3년을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다. 급등주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 반도체 시장, AI 시장, 로봇의 시장의 성장을 같이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일단 시청자분의 평단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만약에 선택하신 거라면 비중이 너무 높으시고요. 아니면 내가 이거는 내가 편안하게 들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은 충분히 괜찮은 위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이 지지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은 어떡하지? 끝난 건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지지 라인 터치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거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시총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소형주들이나 이런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대형주는 시총을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에서 한 50%에서 한 100%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얘기는 대략 한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업을 장기 투자로 하신다면 손절가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 대형 주인만큼 시총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KMW고요. 아, KMW, 아,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54,300원에 비중 5%요. 54,300원에 5%요? 네. 아,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네.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추가 매수를 잘 하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아,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 방송 많이 보세요? 아, 예, 가끔 시간 될 때 봅니다. 네, 요 KMW 같은 건 제가 딱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안 보셨죠? 네. 예. 예. 아, 예. 이거 같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KMW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5G 좋은 건 이제 5G가 결국은 쓰일 거다라는 얘기는 뭐 다 얘기는 하니까. 근데 주가는 네. 빠졌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비중이 그래도 5%인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재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 재료가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아, 뭐 이거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당선될 네. 가능성이 높다는 거가 뭐냐? 트럼프가 18년도, 20년도에 선거 재료로 썼던 게 뭐냐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5G에다가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주 인터넷 시대가 오죠. 네. 네, 그럼 우주 인터넷 시대에서 우주로 쏘는 이 전파는 당연히 이제 위성 같다고 하겠지만 이 지상에서 이 우주 인터넷을 쐈을 때 보내주는 건 뭘로 하겠죠? 당연히 5G나 6G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KMW 및 이제 5G 테마주들은 이제 대바닥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런 종목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분이 지금 거의 3년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뭐 1년에서 2년 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큰 시세가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당연히 뭐 전고점 9만 원, 8만 원까지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4만 원,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살짝 하고 나서 지금 조정 중이죠. 네, 네, 네. 예, 조정 중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옆으로 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그냥 네. 올해 그냥 천천히 계속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 한 25,000원까지 떨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비중은 한 20%까지 늘어날 겁니다. 23%에서 25%까지요. 근데 연말 되면은 3만원, 4만원 돼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잘 견뎌내셔서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15,000 밑으로 나오겠죠. 15,000 밑으로 오면 더 감사한 거죠. 네. 더 많이 모아야죠. 네. 예. 그렇게 네. 이제는 모아가신 구간, 내가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KMW 조금 길게 보시고 추가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400원에 30%요. 18,400원에 30%요. 예예. 아, 네. 역시나 고점에 좀 물려 네. 계십니다. 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예. 참 이것도 뭐 원전 대장이다, 뭐 풍력 대장이라 해서 대장 하다가 이제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예.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사셨던 시기는 언제였으셨나요? 예, 한 3년쯤 됐습니다. 아, 그렇죠. 21년도쯤 아주 급등할 때 사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물을 타셨던 것 같은데, 뭐 예, 예. 사실 물 탄 거에 비해서 사실 물 타는 시점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대형주도 막 30%, 40% 납니다. 마이너스로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대형주 물 타실 때 추가 매수 하실 때는 뭐 이런 10%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시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겠고, 일단 제가 봤을 때 비중을 더 늘리시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비중 더 늘리시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50% 넘어가서 5천만 원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생활이 안 돼요. 뭐 아무것도 밥도 못 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만 최근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AI 테마 때문에 기계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뭐를 자꾸 얘기가 나오죠? 지금 투자하신 포인트입니다. 네. AI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고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전화가 잘 안 듣게요. 아, 예. AI가 AI라는 거 아시죠? 예, 예. AI가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예. 시청자분이 일정, 예. 시청자분이 1년 전, 2년 전에 샀던 그 이유가 이제 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지금 3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시세가 턴한다. 이게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 하면은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요 종목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요. 다만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아까 전에 분이랑 똑같아요. 3년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면 네. 1년, 2년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지수가 막 흔들리고 뭐 전쟁 나고 그러면은 뭐 15,000원 밑으로 뭐 13,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 이런 근데 이제 여러 시청자분은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못 하죠. 저 같으면 13,000원에 한번 추가 매수 할 텐데 시청자분은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네.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2만원, 3만원까지도 네.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편안하게 기다리시고요. 다만 추가 매수만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홀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림 보내주셨고요. 하림 매수가는 3,990원, 그리고 비중은 40%십니다. 지금 하림 같은 경우에는 종모님, 요 종목 뭐 HMM 인수가 예. 지연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실까요? 뭐 사실 근데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대충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와 비중을 봤을 때 아마 고점에 몰리시고 물을 계속 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종목이든지 매수 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올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는 정말 매수 타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70%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수 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물을 추가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평균 단가만 많이 평균 단가도 별로 안 떨어지고 비중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점에 물리더라도 요 3,800원대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4,500원대에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4,500원대를 한번 터치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HMM을 인수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하림에서 양재동 센터를 이제 그 물류센터로 쓴다고 하면서 급등을 했죠. 그런데 요 재료가 지금은 AI 때문에 가려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한 3, 4달 정도는 횡보를 합니다. 그것도 하락을 더 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게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3,500원에서 3,000원 이하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이게 비중이 10%만 되셔서도 제가 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하신다면 충분히 3,500원, 4,000원대 슈팅 나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지금 시청자분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힘드시겠지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당 대략 한 180원 정도 손실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렇게 계시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쉽지만 손절을 꼭 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림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오경식 전문가님과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QR코드로 활짝 열립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5959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대응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우리가 짚어봐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테마가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지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이어주시죠. 네. 자, 오늘 저희 오늘 종목을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트렌드가 끝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2차 전지처럼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뭐고 이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트렌드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샘 알트만의 방문 AI 테마에 끄실까라는 포인트, 두 번째는 히토루 얘기가 나오죠. 미중 분쟁,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분쟁 얘기가 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샘 알트만 얘기를 왜 꺼내느냐. 자, 여러분들 AI 테마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 종목 중에서도 뭐 70%, 100% 올라간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매수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익절하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왜냐, 샘 알트만 방문하고 나면 뭐가 남았죠? 뭐가 있을까요, 과연? 샘 알트만 방문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공백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 거의 두 배, 세 배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AI 테마는 혁신적인 테마입니다.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1위로 만들어뒀던 테마인 만큼 이것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필요하겠고요. 이 조정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샘 알트만이 이번 주에 온다고 합니다. 뭐 내일 올지 오늘 올지 모레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게 된다면 당분간 재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샘 알트만이 삼성이랑 뭐 한다더라, SK랑 뭐 한다더라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이 급등했던 주가들을 조금 식혀줄, 쿨다운 시켜줘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조정이라고 보는 이유는 당연히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을 눌렀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애플 비전 프로 때문에 이제 애플 주가가 다시 시총 1위를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상승세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겠고요.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조정의 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I 섹터가 얼마나 커지는 시장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랐던, 저번에 올랐던, 앞으로 오를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제가 대장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대장주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한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두 배 정도 오른 만큼 당연히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종목을 가지고서 1억을 걷다가 3억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당연히 팔고 싶겠죠. 팔고 싶은 사람들 좀 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대략 저는 한 3만 7천원대에서 3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조정의 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님들이 아시다시피 뭐 더 갑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는 이제는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전문가 한 명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뭐 당연히 요 어부부 반도체겠죠. 요 종목 좀 이따 제가 리뷰를 드릴 텐데 요즘은 제가 2만 원까지 보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고 나서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조정의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유자의 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자, 지금까지는 이제 AI 테마주 중에서 이제 지금 달리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고점에서 지금 대략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HBM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AI 때문에 HBM이 모자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AI 테마주인 이스트 소프트나 어부부 반도체가 추가적인 상승 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과거에 한번 크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좋게 조정받은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조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고요. 또 누군가는 거기서 익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쌍바닥을 만들면서 조정을 끝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사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AI 테마에서 말씀드렸고요. 희토류 테마, 미중 분쟁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월, 5월, 11월 다 뭐가 있죠? 3월엔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5월엔 대만 총통 취임이 있고요. 11월엔 미 대선이 있죠. 뭐가 있는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3월, 5월, 11월만 기억하십시오. 이때마다 아마 미중 분쟁 테마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 우리가 G1, G2, G1 미국, G1 중국 이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이길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인 만큼 미중 분쟁 테마는 꾸준한 떡밥으로 남겨질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3월에는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중국 양해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를 다 모아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시진핑이 뭘 하겠죠? 대만을 침공해야 된다. 대만을 먹어야 된다.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중 분쟁 얘기가 다시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한 달 뒤, 두 달 뒤니까 모두가 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가올 일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자, 오늘도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주가가 빠져서 조정을 받는다면 저희는 너무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중국 전기차 모터의 핵심인 희토류 연구 자석을 이 연구 자석의 기술을 수출 금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삼화전자, 삼화전기, 유니온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주가는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끝난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3월이 오고 5월이 오고 11월이 오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뭘 뜻하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서도 요 핵심 광물질인 이 희토류 연구 자석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억을 끝까지 저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갖고 나왔습니다. 뭐 유니온이라는 종목과 삼화전자 갖고 나왔는데요. 유니온 종목 과거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지금 거의 조정을 한 60%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정 충분히 받았죠. 이런 종목들 오늘 슈팅 날 때 익절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시 매수하세요. 왜냐?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계속 매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집봉. 근데 매집봉의 어떤 중간치를 쭉 그려보면은 이게 바로 세력의 평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력 평단이 지금 6,500원 위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6,000원대에서 매집을 한다면 세력보다 더 싸게 산다는 얘기죠. 지금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 뭐 히토리도 왜 해? AI 얘기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당연히 삼화전자도 똑같습니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이때 쌍봉을 그렸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만큼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바닥권에서 매집의 시그널, 피뢰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겠고요. 오늘 익절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살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세력의 평단도 쭉 그려보면 나오죠. 어딥니까? 한 4,200원대네요. 4,200원 밑에서 열심히 주워가세요. 주워가시면 3월, 5월, 11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연금 받아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분쟁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3월, 5월, 9월 계속해서 좀 올라주는 테마죠. 희토류 테마. 그리고 샘 알트만 방문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 테마로 떠오른 AI 테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AI 테마에서 이스트 소프트를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 어부부 반도체 종목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희토류 테마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올 유니온과 삼화전자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좀 짚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 아래쪽에 QR 박스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스마트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터치 그리고 5959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무료로 주식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타임 특가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서
어떤 종목으로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기쁘게 해주셨을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오십시오. 왜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수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타임특가 설명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가 바로 직전, 바로 저번 주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부부 반도체 맥점에 왔습니다. 맥점에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종목 오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의 한 7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센서 AI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만에 68%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급등 맥점까지 알려드렸죠. 아, 자, 그리고 이 종목, 제가 1차 목표가는 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저희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1차 목표가를 알려드렸지만 2차 목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2차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저와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부부 반도체 재료는 뭐 AI 가전에 들어가는 이런 칩을 만드는 업체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이 커지면 뭐가 들어가죠? 가전에도 AI, 로봇에도 AI, 하다못해 핸드폰에도 AI, 시계에도 AI, 내 칫솔에도 AI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가전제품에 AI가 들어갈 텐데 그거에 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부부 반도체다라고 제가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온센서 AI를 이끌 우리나라 1위 MCU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급등 속에서 정말 큰 수익을 누렸을 거겠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다음에 흐름도 보셨을 거겠죠. 자, 차트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날 매수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조정 없이 그냥 쭉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방송에서 제가 요 차트랑 똑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68%의 수익을 얻어내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상승은 1차 상승에 비해서 더 강하고 더 굵고 더 크게 상승을 할 건데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 고점인 19,1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섰습니다. 왜냐? 19,000원에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 거의 뭐 2, 3년 동안 물려있던 개미들이 이제는 내 평단 안 내면서 막 팔 때란 얘기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일어날 거 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뭐 고점 대비 한 18,00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조정받고 나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2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2차 목표가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랑 시간은 좀 이제 끝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갖고 온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 BNG 스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히토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저희 인생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비땡땡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계속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자, 현대 BNG 스틸 먼저 말하자면요. 이 종목은 이제 스테인리스 아시죠? 스테인리스 내용 간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계열인데요.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회사가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분쟁 얘기는 계속 나오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히토류를 막는 겁니다. 히토류의 99%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막는다면 정말 이 산업계에서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재앙 속에서 기술 자립화가 절실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서 성림천단 산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4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장 예비 심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장으로 가겠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자석들을 만드는 기술을 수출해야 됐다.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구 자석 수출하는 것도 이제 막았는데 뭐냐? 이거 하는 기술도 수출을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 자립화가 필요합니다. 재료의 자립화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연구 자석은 이렇게 자동차의 핵심인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당장은 대체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꼭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핵심인 성림천단 산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림천단 산업이 이제 현대차의 보물입니다. 왜냐? 현대차가 구동모터를 만들려면
성림첨단 산업에 재료를 쓸 테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이 4월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는 무려 5천억이라고 합니다. 5천억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현대 BNG 스틸,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주주의 구성을 본다면 현대 BNG 스틸이 3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희석이 된다면 16%까지 빠지긴 하지만 일단은 1대 주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BNG 스틸의 차트는 어떠냐? 굉장히 뭐 오랜 조정을 받고 한 6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천천히 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는 이 박스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성림첨단 산업이 상장할 때까지 계단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왜냐? 3월, 5월, 11월 기억하십시오. 3월, 5월, 11월에 뉴스가 있는 만큼 미중 분쟁에 이슈가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지금 캡처하세요. 빨리 찍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당연히 이제 히든 종목이겠죠. 인생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나게 성장하는 우주 산업의 핵심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6개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초전도체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세력이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메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겠고요. 이것이 바로 저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우주 로켓 엔진을 만들고요. 와, 우주 엄청나게 큰 산업이죠. 그리고 핵융합을 합니다. 이번에 샘 알트만이 와서 뭔 얘기하고 있죠? 이런 AI의 전기를 대기 위해서는 핵융합 에너지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가속기. 뭐 있었죠? 중입자 치료기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입자를 쏘면은 암이 치료가 된답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핫한 재료들을 다 갖고 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 상황에서 뭐 대충 하는 거다. 뭐 그냥 글에 한 줄 남겨서 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업이 실제로 하느냐가 대장이 될 수 있느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우주항공특별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0차 로켓 만들어야죠. 우주항공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시장이 무려 천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2040년 천조 시장인데요. 이 천조 시장에서 1%만 먹어도 얼마죠? 1% 먹어도 10조죠.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추가제는 뭐죠? 올 3월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지금 이제 1월이니까 이제 한 두 달 남았네요. 두 달 뒤면은 중입자 치료제가 기존에 있던 암 말고도 추가적인 암을 치료하는 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방사선 가속기 기술도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차트는 정말 바닥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내 인생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인생 종목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주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박스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요.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5959 입력하시면 오경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B...크 인생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